스님과 대화를 할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11년째 만남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의 남자친구는 고아원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으며 현재는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기심이 강하고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법률스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고민은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저와 남자친구는 취향이나 입맛, 취미 등이 다른 건데, 그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가정하면 저 혼자 짜장면을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남자친구의 취향이나 뜻에 맞춰야 하며 제가 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가볍게 혹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을 상당히 꼬아서 들어서 화를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부동산 투자에 스트레스가 심해 있을 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오빠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언제 욕심을 냈냐면서, 그렇게 부동산에 잘하면 네가 혼자 다 해, 라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대할 때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연애만 하면서 떨어져 있으니 제가 다 맞출 수 있지만, 결혼은 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다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자친구한테 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고친다는 건 어렵고, 그냥 뭐,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막, 예, 맞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고, 세속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평생 을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대등하게 하려거나 갑이 되려고 포기하고, 그게 뭐 남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다른 건다 좋은데, 이 성격적인 이런 문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무조건 네네, 뭐 네네 하고 살려면 결혼을 해도 되고, 근데 자기도 뭐 내가 뭐 내가 뭐가 부족해가 그런 식으로 뭐 비겁하게 눈치 보면서 살 것만 있나 이러면 연애까지는 좋은데 뭐 10년 아니라 50년을 연애했다 하더라도 결혼은 좀 어렵습니다. 결혼하면 연애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부딪힙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고 살려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고, 자기가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뭐 불쌍히 여기든지 사랑하든지 뭐 어여삐 여기든지 어떤 관점에서 그냥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같이 살려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 또뭐 결혼한 뒤에 못 맞추면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결혼하냐 안 하냐 이혼하냐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중요 안 하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는 지금 결혼하려니까 갈등이 생길 두려워하고 결혼 안 하려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우면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만두면 뭐 이혼하는 아픔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계속 그걸 아쉬워하는 그병 죽을 때까지 아쉬워하는 거는 일단 딱몇년 만에 끊을 수가 있다 이거야. 아안 해보니까 아쉽지. 해보이 아 이건 같이 못 살겠구나 하는 걸딱 알아서 끝장을 낼 수가 있다. 또 살려면 딱 그냥 내 생각이란 걸딱 버려버리고 뭐 남이 뭐 여자가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러냐 가족들이 그런 얘기에 듣든지 말든지 이 남자와 같이 살려면 어때요? 뭐든지 예 하고 살면 된다. 아이고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옛날에야 뭐 모든 사람이 다 여자들이 그래 살았는데 그뭐 어려운 일이고 살면 된다. 이렇게가 탁 그냥 어떤 것도 뭐 음식도 뭐든지 잔소리도 하지 말고 뭐 욕심 내려놓으면 된다 이런 조언도 하지 말고
그저 웃으면서 지내고 뭐라고 하면 아, 네, 그럴게요. 뭐 소를 갖고 지붕 위에 올려라 그래도 소를 일단 몰고 지붕 밑에 가보고 아이고 이거 올릴랜데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쉽지만은 뭐 해야 된다. 미래를 딱 끊고 연애선에서 멈추고 아 결혼은 안 된다. 이렇게 딱 관점을 찾고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아쉬움이 남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하면 못 살겠다는 고통이 따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헤어지는 선택을 해서 또 새로운 고통을 만들든지 그래도 그걸 감수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이건 뭐 남녀간에 여자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하고 살려면 무조건 네 하고 맞추는다. 이걸 뭐 이건 남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선택을 하고 딱 책임을 지고 해 자기가 하든지 그 상대편을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하는 나의 문제예요. 남자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뭐 비가 안 오면 지하수를 팔든지 하면 되는데 하늘 쳐다보고 비 오게 해달라는 소리하고 똑같다 이 얘기. 관점을 그렇게 잡으면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내가 절을 하나 지으려는데 돈이 없으면 절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짓고 싶으면 지금부터 돈을 모으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어때요? 좀 보시해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근데 부탁하려니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 포기하려니까 절을 짓고 싶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그건 저기 괴로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 그 관점에서 딱 서면 어떤 선택을 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르고 그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아무 선택이나 해도 돼요. 결혼 안 한다 선택하면 아쉬움을 딱 각오하고 한다 하면 닥칠 일을 딱 각오해가 닥쳤을 때 그러면 내가 맞춰보고 무조건 예 해보고 예가 잘 안 되면 못 사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고 늘 미련을 갖고 있으면 이제 평생 괴롭게 산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님과 대화를 하니까 관점이 정확하게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님과 대화를 나누니 제 욕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굉장하다. 그걸 알았다고? 이야... 나 그까지 기대 안 했는데. 다 스님 덕분입니다. 제가 관점을 잘 잡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희망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건 남자 문제가 아니고 누 문제라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이런 남자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내 문제지 남자 문제가 아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